한시도 총성이 멈춘 적 없던 독소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꾼 전환점 스탈린그라드 전투. 2차 대전이 한창인 1941년 12월 독일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공략에 실패하고 전선이 정체되자 히틀러는 좀 더 현실적인 가치가 큰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소련의 남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에 광대한 유전과 곡창지대였습니다. 이곳을 확보만 한다면 앞으로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거대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이전부터 히틀러는 이곳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지휘부는 르제프 돌출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견은 모두 묵살될 정도로 코카서스 점령에 대한 그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독일 군부 내에서 총통의 명령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고 히틀러의 의지대로 코카서스 점령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페드로 폰 보크의 지휘 아래 기습의 효과를 노려 부대의 작전을 은밀히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편 소련은 지난 겨울 동안 모스크바 전투에서 감격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르제프 전투를 포함한 후속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독일에게 맞설 준비를 해야 했죠. 독일이 남부로 향할 것이란 계획과 달리 소련은 이들이 또다시 모스크바를 노릴 것이라 판단하고 모스크바의 전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정작 히틀러는 모스크바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계획이 빗나갈 뻔한 바로 그쯤 뜻밖의 독일의 작전이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일군 장교가 탄 연락기가 소련군 진영에서 격추되는 사고가 벌어지는데 하필이면 이때 독일 장교가 작전 계획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운이 좋게 이 정보를 획득한 소련은 상대방이 자신들을 속이기 위한 모략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남부에 주력을 배치했다가 모스크바를 위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정보로 인해 미처 생각지 못한 것 또한 경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전투 계획을 다 정한 시점이라 이제 와서 작전을 변경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전 계획서대로 진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여름이 시작하기 직전인 6월 28일 독일 남부 집단군이 처음으로 세도에 들어간 곳은 모스크바와 코카서스 사이에 위치한 보르넷이었습니다. 보르넷에서 독일과 격돌한 소련은 이들의 진격을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참호를 깊게 파서 독일의 공격을 방어하고 정면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명장 헤르만 호트의 지휘 아래 불과 며칠 만에 보르넷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 37만의 사상자와 포로를 발생하게 됩니다. 전투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때 소련의 나머지 50만의 병력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는데 이 결과를 보도받은 히틀러는 굉장히 분노하여 사령관 폰 보크를 즉각 해임시킵니다. 보크를 해임한 히틀러는 대대적인 부대 재편에 착수하는데 방금까지 싸운 남부 집단군을 전격 해체하여 A와 B 둘로 나누어버립니다. A 집단군은 이들의 최종 목표인 코카서스 진격을 맡았고 B 집단군은 A 집단군이 원활하게 진격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코카서스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이곳은 1925년까지 차리친이라고 불리는 도시였는데 공산주의 혁명 역사에 중요한 이력을 남겼기 때문에 스탈린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스탈린그라드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은 훗날 기계공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덕분에 소련 내에서도 가장 잘 사는 곳으로 손꼽히게 됐죠. 문제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의 B집단군이 만약 스탈린그라드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A집단군의 안전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코카서스의 자원과 식량이 스탈린그라드를 거쳐 내륙으로 공급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소련의 생명줄을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탈린그라드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뺏어야 할, 소련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도시였습니다. 물론 양측 다 이곳을 두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곳이 사상 최악의 지옥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역사의 길이 남을 피해 잔치가 시작됩니다. 8월 23일 새벽 공습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독일군은 제일 먼저 폭격기로 무장하여 스탈린그라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으로 시내의 건물들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소련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십만의 독일군이 신속히 투입되어 대규모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 지형의 동쪽에는 거대한 볼가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은 나머지 서남북을 모두 압박해 소련군이 후퇴할 곳이 없게끔 사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돌격은 순조로웠으며 지금까지 점령한 수많은 도시들처럼 스탈린그라드도 그렇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소련군에게는 결사항전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곳을 방어하는 소련도 한 달 전부터 급하게 방어선 준비를 완료해놨기 때문에 독일에 맞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독일은 쉽게 끝낼 것 같았던 예상이 조금씩 빗나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 금지 명령을 받은 소련군의 병사들은 부서진 건물 곳곳에 숨어들어 독일군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초반 소련의 방어는 독일이 예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독일 사령관 파울루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곳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일일이 제거하면서 도시를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스스로 소련군이 원했던 시가전의 늪으로 서서히 끌려들어가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소련군을 하나하나 격파하느라 독일군은 엄청난 시간 소비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어도 독일군은 볼가강까지 다가가지 못한 채 계속 도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벌어지고 난 이후 독일군이 처음으로 겪는 이상한 전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련군의 전략 중 하나였죠. 소련은 초반에 스탈린그라드가 폭격으로 폐허가 되자 독일의 탱크를 포함한 기갑부대의 역할이 제한됨을 파악했고 여기서 버티기만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과 지형에 익숙해 있는 소련군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더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때문에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와중에 병력이 줄어들어도 소련은 볼가강 뒤편에서 지속적으로 보충부대를 보냈습니다. 볼가강에서 병력을 보내다 독일의 공격을 받고 배에서 탈출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졌지만 이렇게 강력히 저항하자 독일군 입장에선 쏘고 쏘아도 적군의 수는 그대로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히틀러는 남쪽의 코카서스로 진격하던 A집단군 병력의 일부를 빼 스탈린그라드로 보내는 등 양측 합쳐 150만에 달하는 병력들이 스탈린그라드로 투입됐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독일군이 지친 와중에도 조금씩 이곳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 10월 말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군이 도시의 90%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쓰러질 것 같던 소련군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방어에 나서고 있었죠. 그렇게 스탈린그라드는 어느덧 독소전쟁의 모든 것이 되어가고 도시는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